안녕하세요. 리치콕입니다. 육즙 가득한 소고기, 버터의 풍미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소고기 스테이크. 생각만 해도 군침 꿀깍 넘어가죠. 하지만 한국 사람 스테이크만 먹기엔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고급진 스테이크와 마늘향 가득한 볶음밥의 조화, 궁금하시죠? 자, 시작합니다. 먼저 스테이크 고기는 소금과 후추로 밑간해 주시고요. 올리브오일 좀 발라서 재워주세요. 채소도 손질할게요. 소스에 넣을 양송이는 얇게 편 썰어 주시고요. 볶음밥에 넣을 대파 잘게 다져주세요. 재료 준비 다 됐고요. 이제 스테이크 구워볼게요. 인덕션 10단에서 3분 정도 예열한 팬에 고기를 넣어주세요. 불은 10단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요. 2분 정도 굽고 뒤집어서 1분에서 2분 정도씩 4면을 구워 주었는데요. 고기가 바삭하게 구워지면 여기에 버터를 넣고 녹은 버터를 고기에 끼얹어 주세요. 자, 이제 뚜껑 덮고 인덕션 4단으로 낮추고 스테이크 기호에 따라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자,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게 구워졌는데요. 이제 꺼내서 잠깐 레스팅 해두고요. 스테이크 구운 팬에 양송이 넣고 소스를 넣어서 끓여주세요. 소스는 발사믹 4큰술, 진간장 2큰술, 설탕 2작은술, 그리고 굴소스 1큰술 이렇게 넣어주었는데요. 이 소스가 스테이크를 더 맛있게 해줄 거예요. 스테이크와 소스만 끼얹어 먹어도 너무 훌륭하지만 오늘은 볶음밥에 올려 세팅할 거라 이제 볶음밥 만들어 볼게요. 예열된 팬에 먼저 포도씨 오일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다진 마늘과 다진파 넣어서 충분히 향을 내주세요. 여기에 풀어둔 달걀 넣고 바로 밥을 넣어서 주걱 2개 이용해서 재빠르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볶음밥 색깔이 황금색으로 아주 예쁘게 돼요. 자, 이제 소금 후추로 간해주시면 볶음밥은 다 됐고요. 이제 스테이크 썰어 볼게요. 보세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죠? 육즙이 넘치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볶음밥에 얹고 비법 소스를 끼얹어 주면 꿀맛 꿀맛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한 끼 스테이크 덮밥 완성됐습니다. 안 만들어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레시피 선물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리치 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